행정상 강제 징수는 독촉과 체납 처분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체납 처분은 납부가 연체 지체됐을 때 그걸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암매청, 압류, 매각, 청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매각은 공매 처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. 보통 한국 자산관리공사 이런 데다 넘기는 거죠. 국세징수법에 독촉과 최고, 압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. 공매, 도감매청입니다. 나중에 청산까지 있죠. 행정상 강제징수, 일반법으로는 국세징수법이 있다는 것과 독촉과 암매청, 즉 체납처분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.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. 독, 암, 매, 청. 자, 그 정도 절차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단일 쟁점으로 잘 물어보지 않아요.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조의입니다. 이건 나중에 알아두시면 좋겠어요. 뭐 이런 것들은 가볍게 읽어보십니다. 단일 쟁점으로 나오는 쟁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절차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. 특히 이 압류 처분이 자주 시험에 나오니까 압류 처분은 이거는 권사입니다. 권력적 사실행위다.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다.